17시 30분 현재 여기 승포시는 이렇게 해도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이 도로들과 다리들이 물이 범람해서 그 완전히 물이 잠깁니다. 현재 단천 앞바다의 물결 높이는 1.6m, 바람 속도는 17m/s로 아주 세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단천 지구의 전반적 그 강수량을 보게 되면 45.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속도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17m/s로 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10호가 통과하고 있는 여기는 강원도 통천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16시 50분 현재 강원도 고성 앞바다를 떠난 태풍 10호는 통천 해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통천 지구의 날씨를 보면 바람 속도는 여전히 불고 옥수로 쏟아붓던 비는 완전히 멎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는 파도가 4.5m 이상 일고 뒤따라 해일이 약 0.85m 정도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10호로 해서 많은 비가 퍼부었지만 현재 이 웁지구의 강수량을 보면 웁지구를 통과하는 고저천 강물이 여기 청속 다리를 채 넘지 못하고 수평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통천군에서는 해일이 밀려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더 긴장해서 위기 대응 조치를 당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10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배강군에서 강수량은 25mm이고 현재 바람 세기는 7m 매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내리고 있는 비는 19시경부터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바람 세기도 더 세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통천군에서 현지 촬영단이 전해온 데 의하면 현재 고성군과 통천군에서 태풍 10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 내림 양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초당 27 내지 30m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은 거의 200mm 정도이고 밀려드는 파도의 높이는 4.2m 정도라고 합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서 현재까지 피해가 크게 없지만 더욱더 긴장해서 위기 대응 조치들을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함흥시는 태풍 10호의 용량으로 8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함경남도의 해안가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당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함흥시는 이에 비해 볼 때 아직까지 태풍의 용량이 별로 크지 않게 나타나지만 인차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현재 시안의 일꾼들은 각성해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신포지대는 이렇게 세찬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강수량이 100mm 정도로서 1시간 전보다 15mm 정도 더 내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계속 내리고 있는 비로 해서 이 많은 도로들이 이렇게 그 물에 잠겨서 이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자리에 하면은 여기 심포지구가 태풍 중심 가까이로 더 오면서 바람이 더 불고 강수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10호의 용량으로 김책서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바람의 세기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 내린 양은 거의 100mm 이상이고 바람은 초당 10m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파도의 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하수망들이 물이 잘 빠지잖아. 도로들에 물이 차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주변의 농장들에서는 농작물들이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통천입니다. 네, 현재 태풍시포는 고성과 통천 해상 부근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시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여기 강원도 통천 지구는 비 내림량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이 바람이 세져서 강풍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지 관측소의 통보에 의하면 바람 속도는 대략 초당 27 내지 30m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은 거의 200mm 정도이고 지금 밀려들고 있는 파도의 높이는 4.2m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여기 통천군에서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지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나 큰 손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해일이 밀려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더 긴장해서 위기 대응 조치를 당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시 현재 금강군에서 초당 12m 이상의 센 바람이 불고 있으며 순간 최대 풍속은 초당 16.3m입니다. 고성 지역과 금강산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해서 지금 금강천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들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금강천 주변에 있던 모든 인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다리와 주변 도로들의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우린 지금 눅나 다리에서 평양시 태풍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시경부터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점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은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세지고 있습니다.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평양시는 이 태풍 10호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14시경부터 태풍 10호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 시간의 감에 따라서 비 내림량과 바람의 세기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 안의 여러 지역들에서 센 바람과 폭우에 의해서 고층건물의 유리가 깨지거나 나무들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현재 대동강의 수위와 물관리 상태에 대해서 대동강 국물지부 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물론 서해안에 위치한 우리 대동강 유역에도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동강 국물지부에서는 태풍 경보를 받은 즉시 상류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조수지들과 간문들이 수위를 최대로 낮춘 상태에 있습니다. 온제 아래 낮은 지대에 위치한 주민지구들과 해당 단위들에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으며 오늘 새벽까지 조수지들에 조성한 요유 용적으로 현재 평양으로 들어오는 국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대동강 유역의 평균 강수량은 33mm 이상이며 앞으로 102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동강 상류 유역의 조수 유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에서 수위가 5.5m부터 6m 정도까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동강 호안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들과 계류 시설들, 또 대동강 구물의 양호장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물들에서 수위가 수시로 변하고 센 바람까지 불 것으로 예견되는 데 맞게 피해를 최소화하게 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국을 받드는 길에서 지금 문산시에서는 1시부터 내리던 폭우가 좀 줄어들고 대신 이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평균 바람 속도는 초당 20m로 불고 최대 풍속은 초당 35m로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다 물결이 현저히 높아지고 해일도 지금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서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개성시에서는 7일 11시부터 태풍 10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소에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6일 21시부터 현재까지 비 내림량은 31mm 정도이고 바람은 초당 5m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개풍구역에서는 현재까지 비 내림량이 44.1mm 정도, 바람 속도는 초당 9m 정도, 부분적으로는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의 여러 곳과 개풍구역, 개풍일동, 개풍협동농장과 남포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의 농작물들이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 내림량과 바람 속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시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단천 지역의 기상관측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2m 맨초에 센 바람이 불면서 길가에 가로수들이 흔들리고 나무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일부 지역들에서는 18m 맨초에 센 바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천 지역의 강수량은 29mm로서 그닥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이제 앞으로 내릴 강수량이 정말 더 큰 위험을 동반하고 있어 지금 시안의 모든 일꾼들과 모든 인민들이 떨쳐나서 인명피해를 철저히 없애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떨쳐났습니다.